첫눈이 내린 우크라이나에 러시아는 기다렸다는 듯 에너지 시설을 공습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며 두 나라 모두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평화 협상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젤린스키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달리는 차량 앞으로 큰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은 첫눈이 오는 날에도 이어졌습니다. 에너지 시설을 파괴하는 전략에 우크라이나의 겨울은 더 혹독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9개월 가까이 계속되며 한겨울 소모전이 예상되자 물밑에선 평화협상을 하자는 움직임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직접 협상을 원한다는 신호를 서방국들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협상이 우크라이나의 몫이라면서도 신중한 외교적인 해법을 제안했습니다. Russia can make another choice, and they can make a choice today to end this war. 중단될 위기에 처했던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협정은 기한 만료를 이틀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비록 러시아가 기한을 4개월로 못 박았지만 한시적이나마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은 숨통이 텄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